뉴질랜드에서 계속 느끼는 게 부모님 생각. 좋아하실 것 같아요. 너무 많이. 이게 말도 안 되는 곳에 가는 느낌이에요. 동화 속에 나오는 것 같은데 저희를. 우리가 여기 가는 거라고? 해발 1375m? 2800. 밑에 있는 집안에 깎아가지고 글라시에? 글라시에 플라워. 저 숲 위치 좀 낮은데 계곡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. 시베리아는 들판이 끝없이 있었는데 여기는 산이 끝없이. 걸어갈 데가 없네. 건너야 되는 무조건이야. 물살이 제법 세. 네, 저쪽에가. 우리 건넜던 데 있지. 거기다 펄시랑 있던 거네. 네. 여기는 없잖아. 네, 여기 앞에. 그러니까 이런 줄기들이 산 대곡 곳곳에 있는 거 아니야. 이게 다 이 호수로 모이는 거 아니야. 와카투 호수로 다 모이는 거야. 여기가 폭은 넓지만 가장 물살이 없으면서 얕어. 우리 힘이 발이 시려워요. 야, 발 이거 빼주는데? 아니요. 발이 아프지. 지압된다, 지압. 자갈바 지압. 지압된. 어우. 어우. 바빠 너무 아픈데? 응? 아직 깎지 마. 아, 또 더 남았어. 갈 길이 또 들어가야 되는데. 갈 길이 남았어. 자연지야. 오. 오. 신발도 신지 마 아직. 아. 건넜다. 끝났어요. 어? 다 건넜다. 우리 앞에 뭐가 있을지 모르지. 강... 야 성훈아, 내가 앞길을 알고 있는 것처럼 물어본다 지금. 형은 뭐든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. 어? 이 정글에 대해서 뭐든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. 아니 성훈이가 맵해.